이 유재유라는 인물도 뭐 거의 잘 이름 못 들어보셨잖아요. 근데 일제강점기 때 대단히 유명했던 인물이에요. 이 인물은 이 유재유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가 탈출하고 탈출하는 것도 대단히 이제 이게 뭐 선전의 규제인데 보니까 잡혀가서 보니까 이 경찰 중에 일본인 순사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사회주의 성향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인물은 막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제 탈출했다가 다시 잡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성대 뭐 교수 사건 이래가지고 경성대 교수 중에 뭐 미야케라고 그이 경성대 일본인 교수가 있는데 일본인 교수도 사회주의자죠. 그래서 이재유가 그 경성대 교수 집 현관에 그이 굴을 파고 그 굴에서 뭐 숨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조직을 막 확장하는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그이 거의 전설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인을 피해가면서 그 활동하면서 경성 콤그룹이라는 걸 만드는데 바로 이 경성 콤그룹에 이제 박헌영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갔다가 그 추록돼가지고 박헌영이 이제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이그 이재유는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일제 체포돼가지고 결국 이제 고문받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옥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록한 박헌영이 경성콤그룹을 이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 경성콤그룹이 아주 이제 그 일본에 집중적인 말하자면 이제 그 수사를 받는데 경성 콤그룹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화요회인 뭐 권오직뿐만 아니라 박헌영 권오직뿐만 아니라 서울 황해파라고 하는 이제 서종석 같은 인물도 다 참여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여러 파벌을 이야기했잖아요. 이 파벌들이 나중에 1940년대 가면 경성 콤그룹으로 거의 다 이제 통합이 됩니다. 이때 이제 박헌영은 일제가 이제 하도 이제 1940년 11월에 그 여러 이제 또 사건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죠. 그러니까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벽돌 공장 인부로 가장해서 이제 조직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이 3차 조선공산당의 당수였던 김철수라는 분이 남긴 짤막한 자서전이 있어요. 전북 보안뿐인데 뭐 본대로 들은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잡혀왔다 그러면 경성 콤그룹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이 주도권을 나중에 장악하는 거 그렇게 싸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씁니다. 자기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감옥에서 잠시 운동하는 시간에 박헌영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그 젊으니까 전향수 쓰고 나가가지고 활동하라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 선배가 나한테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버럭 이제 화를 내더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김철수라는 3차당 당수의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쪽 그이 경성 콤그룹 이쪽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일본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이쪽은 활동을 계속하게 되죠.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활동하는 세력들은 그 민족주의자 중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결국 이제 일본에 그 회유를 안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일본에서 무슨 법을 만드냐면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란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예방 구금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어도 요거 좀 눈빛이 안 좋네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2년을 살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2년 후에 또 심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눈빛이 아주 불량한 애라고 하면 2년씩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법이란 게 어떤 악법이라도 악법을 저질렀을 때 잡아가는 게 법이잖아요. 이때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어도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니까 그 예방구금령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잡아갈 때기 때문에 이때 일제 말기에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환경이에요. 이런 다른 환경에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그 일본의 그 타협을 거부하고 타협 거부하면 나중에는 배급제인데 배급에 해당 배제가 되죠. 그러니까
먹고 살기도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, 그런 속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경성 콤그룹 이쪽 사람들은 그 와중에 계속 체포가 되면서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가 1945년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.